네, 김종생입니다. 네, 아, 또 남았네요. 그 제가 사실 이 행사를 이제 문영훈님하고 같이 이제 기획하느라 제 자료 준비는 제가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직 아닌데 그래도 현 시점에서 한번 공유드리고 나중에 더 업데이트가 되면 또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20세기 초의 이제 문화 비평가인 발터 베냐민이라는 이제 작가를 제일 좋아하는데 그 작가가 쓴 발터 베냐민이 쓴 아케이드 프로젝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 보면은 인용문으로만 쭉 돼 있어요. 그 본인의 주장을 뭔가 한다기보다도 인용문에 나열이 쭉 되어 있죠. 그러면서 자기 생각을 이제 드러내거든요. 저도 오늘 자료를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뭐 제가 특정한 주장은 하지 않고 제가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인용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레디컬 마켓 책을 보시면 부제로 되어 있는 게 이제 뭐죠? 부제 보면은 저스트 소사이어티를 위하여라는 문구가 나오죠. 뭐냐면 이 공정한 사회. 결국은 이제 지향하는 점이 개인의 자유. 그러니까 이 사실 이 기본적으로 이 책은 자유주의 관점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건 잘 알고 계실 거고.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개인의 자유를 지키면서 어떻게 공정한 사회를 이제 만들어낼 거냐에 대한 이제 고민들을 담고 있는 거죠. 그걸 만들기 위한 질서. 질서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결국은 이 책을 관통하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될 그런 기본적인 고민의 축인 거죠. 저는 그래서 개인의 자유를 지키면서 정의로운 그러니까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 블록체인은 다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관점도 있지만 제도적 기술이라는 관점이 있다는 것은 이제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고 이미 그 크립토 이코노믹스 암호경제학은 여러 분야에서 고민한 성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어떻게 보면은 경제학, 암호경제학의 이 고민들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한 축은 공공선택. 그 1962년에 제임스 뷰캐넌이라고 하는 경제학자죠. 고든 털럭 두 사람이 쓴 그 이제 Calculus of Consent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이제 기념비적인 책이죠. 공공선택 이론에 대한 거의 최초의 책이자 이론을 집대성한 책인데 그 맥락과 또 깊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티튜셔널 테크놀로지라고 얘기했을 때는 어떤 제도적인 암호경제학 관점과 그리고 퍼블릭 초이스, 공공선택 이론 관점에서 두 가지를 다 봐야지 정확하게 이 블록체인이 지향하는 어떤 제도 기술로서의 블록체인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개념적인 이야기죠. 좀 더 이제 내려가 보겠습니다. 암호경제학은 이미 다 잘 이해하고 계실 거니까 컨셉만 말씀드리고 그 뒤로 갈 텐데 당연히 그 암호학과 경제학의 결합이죠. 크립토 이코노믹스는 그리고 그 경제적 메커니즘을 사용해서 그 분산 시스템들을 이제 만드는 거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금융적인 어떤 인센티브를 통해서 그 시스템의 중요한 프로퍼티를 이제 만들어내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경제적 메커니즘은 암호화 기법에 의해서 보장받는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암호경제학의 정의고 크게는 세 가지 형태, 세 가지의 어떤 메소돌로지가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가 게임 이론이고 두 번째는 그 리버스 게임 이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메커니즘 디자인이 있는 거고 세 번째는 그 이제 메커니즘 디자인이 실제 그 여러 가지 케이스에 적용되는 마켓 디자인 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의 어떤 접근을 통해서 암호경제학이 여러 형태의 어떤 제도적인 어떤 모델들을 만드는데 이제 활용이 되는 거죠. 약간 도식화하면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략적 행위, 어떤 전략적 행동을 한다는 거죠. 합리적인 어떤 개인의 합리성을 전제하는 거고 여기는 방법론적 개인주의가 이제 기본에 깔려 있는 거고 인간의 합리성을 기본에 깔고 가는 거죠. 그런 인간들의 어떤 전략적인 상호작용에 대한 학문인 거고 그것들은 그 게임의 룰을 어떻게 만들 거냐가 당연히 이제 메커니즘 디자인이고 이게 현실 세계에서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관점까지 내려가는 게 이제 마켓 디자인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켓 디자인에는
이런 이제 메커니즘 디자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심리학적인 행동 심리학이나 뭐 복잡계 경제에서 쓰는 여러 가지 툴들도 이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암호 경제학이 이제 블록체인 제도화 기술로서의 블록체인을 지탱해 나가는 이제 한 축이라면 그 다음 축은 공공 선택이 되겠죠. 그럼 공공 선택 이론이 뭐냐?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거의 컨셉은 비슷합니다. 공공 선택 이론은 그 논의의 장을 경제 메커니즘을 정치 영역까지 확대를 한 겁니다. 정치 영역을 확대했다는 건 뭐냐면은 공공 선택, 그러니까 공공의 의사결정, 집합적 의사결정에 어떻게 그 경제학 이론을 도입했냐 이 논의가 되겠죠. 그래서 뭐 보시다시피 이 정치학의 여러 가지 문제들, 전통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경제학 툴로 해결하고자 하는지가 바로 공공 선택 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공공 선택 이론에서는 비슷하게 그 크립토 이코노믹스에서 활용이 되는 여러 가지 그 경제학 기법들, 게임 이론들이 당연히 여기서도 이제 쓰이죠. 일부 쓰이고 이런 이론들이 또 한편으로는 그 소셜 초이스 디어리라고 사회 선택 이론인데 그 뭐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이 책에도 언급됐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케네스 에로우라고 하는 이제 경제학자가 뭐 이분도 노벨상을 받았죠. 쓴 그 불가능성의 공리 뭐 이런 얘기들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주장에 해당이 됩니다. 그 결국은 그래서 그 공공 선택 이론은 뭐 좀 재미없는 얘기일 수 있지만 그 집합적 의사결정에 대한 경제학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에도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몇 가지 설명드리는 건데 이제 기본 전제가 방법론적인 개인주의인 거고 그러니까 그 집합적 의사결정이라는 건 결국 분해보면 개인의 의사결정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기본적으로 그래서 개인주의, 자유주의 전통 그러니까 자유로운 개인이라고 하는 이것들이 대전제가 되는 거죠. 그걸 밑에 깔고 있고 그 개인은 경제적 인간이다라는 게 이 대전제입니다. 그래서 항상 합리적인 일관성을 가지고 뭔가 자기 이해에 자기 이해를 극대화하기 위한 어떤 결정을 한다라는 것을 깔고 있습니다. 이거 뭐 앞에 보셨던 게임 대열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과 유사하죠. 다만 이제 차이가 있다고 하면 거기는 어떤 전략적 행동의 결과, 전략적 행동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학문이지만 여기는 선택에 대한 그런 논의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임스 뷰커넨이 쓴 책의 핵심은 제가 볼 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지만 바로 이제 이 내용입니다. 그 외부 비용과 의사결정 비용의 합이 여기서는 상호 의존 비용이라고 정의가 되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최소화할 건지가 결국은 이제 관건이 되죠.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뭔가 투표를 한다고 생각해 보죠. 투표를 한다고 생각해 보면 다수결 방법도 있고 3분의 2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근데 보팅을 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지지해야만 뭔가 결정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의사결정 비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과반수 의사결정과 그 다음에 3분의 2 이상 찬성의 의사결정의 차이점은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겠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 그럼 외부 비용은 뭐냐? 만약에 과반수만 돼도 통과가 된다고 하면 소수자는 불리하겠죠. 그럴 경우에 소수자들이 떠안게 되는 비용이 일종의 그 피해가 익스터널 코스트가 되겠죠. 그러면 어떤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경우에는 둘 관계는 이제 다 역방향이겠죠. 그래서 이 최적점을 찾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는 이제 시간으로 표현되기도 하고 이게 뭐 사람 수로 표현되기도 하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경우에는 당연히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겠죠. 그래서 저 옵티멀한 포인트를 찾아보니까 저게 과반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뷰캐넌은 그 전제에 도전합니다. 왜 과반수 이상 찬성이 맞다고 생각하냐? 맞지 않다. 그래서 거기서 근본적인 레디컬한 도전을 하는 거고 그게 만장일치에 대한 그래서 이제 이론을 꺼내드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이제 만장일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19세기 말에 경제학자 크노트 빅셀이라고 하는 경제학자의 또 전통이 있습니다. 뭐 얘기까지는 뭐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겠고 여기서 이제 두 가지 형태 선택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첫 번째는
어떤 룰 안에서의 선택 있는 거고 하나는 그 룰 자체에 대한 선택. 이건 이제 좀 익숙하시죠. 크립토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그 룰 내에서의 선택은 간단히 언급했지만 우리 어떤 그 프로토콜의 룰에 따라서 블록이 생성된다고 하면 그 내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메커니즘들은 당연히 그 룰 내에서의 선택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룰 자체에 대한 도전 또 새로운 룰을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선택들은 그 룰 자체에 대한 선택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구분하는데 이거는 이런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일상적인 정치와 그 헌법적인 정치 두 가지 영역의 구분과 맞닿아 있는 거죠. 근데 뭐냐면은 이건 일상적인 정치 영역인 거죠. 그 룰 내에서의 선택은 그러나 그 룰 자체에 대한 선택은 말 그대로 헌법적인 정치 그러니까 법 자체에 대한 정치가 되는 거죠. 이런 구분들을 가지고 가는데 여기서 이제 법 그 법에 대한 어떤 전통들을 좀 보면 대법원에서 오신 판사님도 계시는데 제가 법 얘기를 많이 하면 안 되는데 부끄럽지만 이 법률과 이제 법에 대한 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법 이 상위에 있는 건 법률이죠. 법률. 그러니까 여러 법들. 이건 관습법에서 판사의 의사결정으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어떤 법적 결정들. 이건 이제 법률이 그 결정을 하는 근거들. 이거는 이제 법률이죠. 여러 가지 법들. 그리고 두 번째, 드로이트라는 개념은 뭐냐면 법을 법이게끔 하면 근원적인 법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거는 그 라틴어 원을 보면 어떤 공식, 방향성, 그 다음에 측량, 측도 이런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는 법은 법이라고 생각해 왔지만 법을 법이게끔 하는 것과 그러니까 법의 방향성과 그 다음에 어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실제로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이게 옳다 그르다 판단할 때 기준으로 삼는 법률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좀 다른 게 영국은 이제 관습법 전통이 강하잖아요. 이런 데들은 이 개념이 없습니다. 이 개념이 없고 상위 개념만 있는 거죠. 법률 개념만 있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네, 당연히 하위에 있는 그 드로이트라는 개념도 우리 들어가 있는 거죠. 뭐 법에 대한 얘기는 좀 더 뒤에서 하고 그러면 이제 크립토에서 블록체인에서 얘기하는 그 공공 선택에 대한 얘기들은 결국은 이 블록체인 프로토콜에 대한 여러 가지 의사결정 결정에 있어서 공공 선택 이론을 어떻게 도입하느냐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런 논쟁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프로토콜에 따른 어떤 결정들이 있는 거고 그 프로토콜 자체에 대한 결정들이 이제 구분이 되겠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이제 블록체인에서 제공하는 그러니까 블록체인 그 자체가 일종의 그 공공재가 되는 거죠. 공공재 역할을 하는 거죠. 공공재 역할을 한다고 보고 그 공공재 역할을 하는 게 뭐냐?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뭐 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는 컨센서스. 그러니까 얘는 말 그대로 이 전체 그 보상 유저에게 참여하는 유저에게 보상을 주는 어떤 그런 경제적 디바이스로서의 컨센서스 메커니즘이 일종의 공공재가 되는 거고 그걸 이제 블록체인이 제공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시큐리티. 시큐리티는 뭐냐면은 여기 경제적인 어떤 인센티브와 크립토그래피를 결합을 해서 개인의 어떤 재산권을 우리가 보장해 주잖아요. 그 말 그대로 비트코인에 있는 그러니까 나의 비트코인 자산은 국가도 뺏을 수 없는 거죠. 어느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거죠. 그걸 어떻게 보장하느냐? 당연히 암호학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거죠. 이런 개념, 이런 것들이 일종의 공공재 역할을 하는 구조가 되고 이것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메서드로지로 공공 선택 이론을 이제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제임스 뷰캐넌 책에 보면 이제 헌정주의까지 개념이 확장이 됩니다. 또 자꾸 헌법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 부끄럽네요. 헌법은 잘 아시겠지만 어떤 근본적인 원리죠. 국가나 어떤 특정 기관들이 이 유지되는 어떤 근본적인 원리인 거고 이게 뭐 라틴어 어원에서는 뭐 이런 단어인데 어떨 때 쓰였냐면 뭐 왕의 칙령 아니면은 교황의 무슨 칙령 이럴 때 쓰이는 거고 그 하위 레벨에서는 이 헌법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죠. 그래서 이게 헌법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조정의 어떤 도구가 됩니다. 여러 법들이 불일치할 경우에 조정의 도구가 되는 거고 이 헌법을 어떻게 잘 또 활용하는가가 또 이제 관건이 돼요. 이게 좋은 건 아닌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있어요. 대통령이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 그게 헌법에 부합되냐 부합되지 않느냐가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그걸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이제 피해가는 방법들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툴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그게 민주주의의 저해가 된다라는 주장도 일부 있습니다. 어쨌든 이 헌법을 그 한자를 좀 펼쳐놓고 보면 해로운 것들이 있는지, 해로운 것들에 대한 해로운 것들에 대해서 잘 살펴서 마음으로 헤아리는 것이죠. 헌자가 헌자를 분해 보면 여기서 핵심은 이 마음이겠죠. 마음. 그 일반적인 법들은 여기까지일 텐데 우리가 헌법이라고 할 때 헌은 마음으로 헤아린다. 심자가 있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가르침, 그러니까 뭔가 기준이 되는 그 점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라틴어 어원이든 아니면 우리 한자든 마찬가지로 헌법이 갖는 그 이제 권위, 절대적인 권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헌정주의는 말 그대로 그런 오서러티에 대한 주장들을 더 이제 몰고 나갑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헌법 경제학이라는 개념인데 사실 그 이 책 있잖아요. 이 책을 쓴 에릭 포스너 로이어잖아요. 법률가, 법대 교수잖아요. 이분이 사실은 유명하지만 이분 아버지가 정말 유명한 분이에요. 리차드 포스너라고 미국 판사 중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큰 분인데 이분도 철저하게 이제 자유주의 전통에 있는 거고 리차드 포스너의 판결문 오늘 나오잖아요. 그럼 내일 로스쿨에서 교재로 채택이 돼요. 그 정도로 영향이 큰 분인데 그분이 바로 이 헌법 경제학자입니다. 법 경제학자고 경제학의 어떤 여러 가지 메커니즘으로 이 법에 대한 해석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되게 도전적이고 이 어떤 윤리적인 가치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이제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어떤 경제적인 원리로 법에 대한 질서들을 해석하는 그런 선구자적인 역할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에 대한 과학 뭐 이런 표현들도 있습니다.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블록체인 얘기를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 그 코드가 블록체인의 코드가 프로토콜이 이 헌법적인 어떤 질서 그 다음에 그런 제안으로서 기능할 거냐 이게 사실은 관건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블록체인도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는 거죠. 정말 그 프로토콜 그 자체 모든 여러 가지 이제 모든 로직들을 뭔가 이제 지배하고자 하는 어떤 근원적인 그리고 아주 기반이 되는 원천적인 어떤 질서 에 대한 이제 논의가 있는 거고 그것들을 어떻게 의사결정해 나갈 거냐 여기서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공공선택이론에서 얘기했던 만장일치 개념이 이제 다시 논의를 해볼 만한 주제가 되는 거죠. 과연 과반수로 그런 결정을 하는 게 맞냐. 뭐 최근에 뭐 비트코인 캐시 포크되는 거 이제 잘 보셨겠지만 그 다수가 소수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들이 자꾸 챌린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법률 레벨의 의사결정과 그 헌법 자체에 대한 의사결정은 다릅니다. 우리나라 헌법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뭐 이게 최근에는 헌법 개정 논란이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3분의 2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국민투표에 붙이는 거고 과반수 이상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건데 이거는 다른 법 개정하는 거하고 조금 달라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만장일치는 아니지만 과반수 이상의 뭔가 과반수와 만장일치 사이에 어딘가에 그 최적점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제 논의가 있는 거고 이 블록체인 프로토콜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 레벨에서의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가 되게 중요한 선택을 중요한 그 방향을 제시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좀 다르게 좀 이해해 보자면은 블록체인이 해결하고자 하는 이제 숙제들은 결국은 인포메이션과 인센티브를 어떻게 이제 밸런싱 하느냐인 거고 과거에 암호학자들이 계속 풀고자 했던 어떤 알고리즘으로 해결하고자 했던 것과 그 다음에 경제학자들이 어떤 제도로서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들이 결국은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경제학과 암호학, 컴퓨터 사이언스와 경제학, 법학, 정치학들이 결합을 하는 게 바로 이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런 어떤 권위에 의존했던 그런 결정들이 이제 거버넌스, 알고리즘에 의한 어떤 프로토콜에 의한 결정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고 그걸 이제 룰 오브 코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새로운 형태, 훨씬 더 비용 효율적이면서도 훨씬 더 이제 민주주의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개인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개인의 선택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질서를 이제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되는 거죠. 뭐 이제 코드 에즈 로우가 맞냐 틀린 이야기도 있지만 라틴어는 렉스 크립토그라피카인데 이때 렉스가 맞냐 아니면 드로이트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자율적인 오토노머스한 코드베이스의 룰들을 우리는 이제 만들어내는 거고 그 질서를 계속 민주적으로 보다 민주적으로 그러면서 개인의 자유를 더 개인의 선호를 더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제 만들어내는 게 결국은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할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생각해 보니까 민주주의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참여 민주주의, 뭐 대의 민주주의 많이 있지만 저는 이제 이 민주주의 개념을 좀 더 선호하는데 파수꾼 민주주의죠. 모니터리 디모크라시, 파수꾼 민주주의인데 여기 누구냐면 걸리버예요. 걸리버가 그 소인들에 의해서 꽁꽁 묶여 있는데 관리, 감독, 감시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노드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사실에 대한 보장, 진실에 대한 보장을 누군가 하는 역할도 있지만 누군가 위변조를 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뭐 나쁜 짓을 못하도록 감시하고 관리하는 것들이 대폭 늘어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파수꾼 민주주의 개념에서 저는 출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거버넌스가 다시 재정립돼야 되는 게 이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방향 아닌가 싶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결론으로는 그 이제 퍼블릭 선택 공공 선택 이론의 입각에서 보면 이제 블록체인은 일종의 헌법적인 카탈락시 그러니까 법학, 정치학, 경제학이 결합된 용어인데 헌법적인 어떤 경제 시스템에 가까운 게 아니냐인 거고 그 오픈 소스로 만들어진 어떤 새로운 헌법적인 질서가 처음에 게임이 시작되면 그 게임의 룰을 계속 지켜진 게 아니라 게임의 룰 자체도 바꿔나가고 게임의 룰에 맞는 어떤 의사결정들이 잘 될 수 있도록 감시해 나가는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블록체인이 이 헌법적인 카탈락시라고 생각하는 거고 이 내에는 뭐 다 있는 거죠. 뭐 거버넌스부터 뭐 커런시도 있고 그런 개인의 자산들 보호되는 게 있고 새로운 법들도 있고 그렇죠. 마지막입니다. 그 62년도에 나온 이 책 되게 정말 고전, 경제학의 고전인데 이 책의 맨 마지막에 나온 문장입니다. 그 인간의 이성은 그 감정의 이제 노예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그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거죠. 그러면 어떤 사회적인 상호 의존성이 사회적인 상호 의존성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상호 혜택, 효과 이런 것들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식으로 협력해 나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 나가자고 하는 게 이 저자들의 주장인 거고 저는 이 주장이 아직도 유효하고 지금 현재 우리 이제 크립토 쪽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추구해야 될 그런 가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